자,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지금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오프닝을 하는데만 세 번을 다시 찍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좀 하세요. 네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제가 또 선배님들의 또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공중파 라디오를 또 데뷔를 했습니다. 이야! 처음으로! 시작파 처음? 네, 처음으로. KBS의 최강시사. 네, 최경영 기자님 거. 진짜 좋은 방송인데. 그래요? KBS의 간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요? 네. 잘해주진 않던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패널로는 처음 나가보는 거라, 와, 그 5분하고, 원래 8분짜리였는데, 5분하고 빨리 커트하라는 그 서름을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자로서 커트시키는 게 이런 아픔이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껴봤습니다. 역지사지.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 잘해주시겠네요. 예, 오늘 마음껏 하세요. 분량 뭐 2시간 녹화 뜨고, 편집은 PD님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근데 최경영의 최강수 하면은. 거기 무슨 코너 하는지도 얘기 봐요. 무슨 코너라는 거. 뉴스, 뭐, 명민준의 눈. 이라고. 명민준이 무슨 눈이 있어? 그러니까요. 시력도 안 좋은데 안경 쓰고 있구만. 예. 근데 약간 눈 깜짝할 새 금방 끝나서 눈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뉴스 하는 건데. 아닌가? 자기 코너 이름을 갖게 된 거네요. 그러네. 근데 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한 5분 하다 끝났어. 아니. 예. 거기 5분짜리 가는 게 얼마나 큰데 아세요? 그래요? 우리는 가지도 못하고 있잖아. 아니 선배님들 다 걸어오신 길이잖아요. 제가. 그래도 우리는 다 잘렸다고 지금. 저도 고시예요. 그냥 짤짤이 전화 해야 되지. 저도 고시예요. 되게 부정적이네. 지금 몇 번 했어 그런 거? 그렇지만 처음이니까. 성수대로가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단 같은 곳이더라.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된 사례가 많으면 우리 성수대로에 쫙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은혜를 베풔주면 다 잘 돼. 맞습니다. 장영진 기자 같은 경우는 아예 채널을 하나 새로 팠잖아.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잘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드라마 세영 씨 어떻게 좀 재밌게 보세요? 저는 단 한 편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김치 싸대기.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파스타 싸대기. 파스타 싸대기도 있어요? 김치 싸대기. 그 오렌지 주스 뱉는 거. 그런 것들이 아침 드라마. 그런 거 짤로도 많이 봤죠. 짤로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게 김원식 평론가님 아침 드라마가 없어진다는. 사실 원래 이제 소프 오페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시간대는 이제 주부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건너갔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눈길을 잡아끌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치 싸대기라든지 이렇게 주로 폭행하고 폭언하고 과격한 발언을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명맥을 유지해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SBS에서 마지막으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그 KBS가 제일 먼저 끊어버렸죠. 2019년 초에 2018년서부터 계속되던 아침 드라마 끝나면서 폐지. 그렇게 하고 교양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MBC가 또 역시 같은 2019년 하반기에 또 역시 폐지. 이러면서 공교롭게도 이 공영방송 두 군데에서 방송의 어떤 정상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아침 드라마를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SBS는 참 이게 우연인지 피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명민준이 좋아하는 펜트하우스가 성공을 하니까 아침 방송을 폐지하는 거야. 그렇게 또 연관이 되는군요. 그래서 아침에 원래 펜트하우스는 아침 방송용이야. 그렇지, 그렇지. 내용이 완전히 대사도 그렇고 그렇죠. 연기도 그렇고 막장 스토리도. 근데 그걸 좀 세련되게 했더니 밑에서 뭐 20% 막 이렇게 나온 이게 더 장사가 잘 되네. 이건 또 막 분류들을 막 팔리네. 이래서 아예 그걸 폐지해버리고 한쪽에 그냥 펜트하우스 같은 걸로 올인하는 그런 작전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펜트하우스가 아침 드라마랑 내용이 비슷하면은 시간대가 달라서 시청률이 다른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에 익숙해 있는 시청층을 정말 좀 더 세련되고 그리고 빵빵한 어떤 그런 미장센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색다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드라마는 매일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일 하고 뭐 그런 점이 사실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아까 설명한 걸 좀 받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사실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시청층이 약간 이동했어요. 뭐냐면은 한 30대 후반에 40대까지 그렇죠. 막장 드라마로 포섭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배우들부터 보세요. 엄기준이나 김소연처럼 그렇죠. 약간 그 나이대에서 좋아할 만한 건데 내용은 막장이야. 처음엔 다 욕하고 봤어. 근데 보다 보니까 볼만해. 욕하다 정된다. 그러니까 시즌 2 가는데
욕 나와. 그래서 봐. 그래서 시즌 4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끝났어. 그렇게 해서 하니까 부유도 판매되고 더 파생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침 드라마는 사실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배우들을 쓸 수가 없어. 그렇죠. 약간 연령대가 높은 배우들을 써야 되고 또 내용도 그 펜트하우스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버려버리지 않았나. 아.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는 이제 신인들 뭐 주로 아. 20대 배우들이 데뷔하는 무대. 네. 그러면서 그들의 연기의 허점들을 60대 이상의 그쵸? 이제 그 배우들이 커버해줘. 아.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직까지 A급으로 좀 뜨지 못했던 조연들. 아직, 그러니까 단역에서 조연을 올라가는 분들. 이분들이 네. 30, 40대 역을 주로 해주는. 그런 식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제 저렴한 금액으로 쏠쏠한 그런 이득들을 봤었는데 지금은 시청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 시간대에 전업주부로 뭐 아이들 다 뭐 또 그 남편 출근시켜놓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지금은 그 대부분의 그 여성들도 자기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드라마에 몰입해서 보고 또 뭐 전반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저열하게 만들면은 퇴출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은 다시 보기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VOD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전에는 진짜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재방하는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찾아서 그거 보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뭐 보려면은 뭐 핸드폰으로 누르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제만 그러면 하면. 그러면 이제 OTT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퀄리티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나쁜 퀄리티라면 사실은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대신 그, 그 시간대에 뭐가 차지하고 있냐. 야, 이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게요. 협찬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그렇죠. 협찬. 예를 들면요. 건강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물건을 팔아. 아. 아니, 우리는 광고라고 하면서 팔잖아. 아, 그렇죠. 거기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딱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어깨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런 음식이 좋습니다. 원조 뒷광고네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쪽에 가서는 쇼핑몰에서 그걸 팔고 있어. 아.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아. 근데 그게 방송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협찬이니까. 그렇죠. 제작비가 팔아줘야 되니까. 아, 제작비가 안 들어. 그러니까 아예 광고를 하는 그 상품이 그 회차를 제작하는 비를 다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수지타산이 나르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드라마는 사실은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이 이 드라마의 시청률에 관련해가지고 간접적인 마케팅 효과 때문에 이제 광고를 주는 건데 그렇죠. 사실 뭐 라이브 커머스 시대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뒷광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를 예를 들면 안 하는 대신에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에서는 대놓고 돈을 받거나 협찬을 하고 수익을 다변화시키겠다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일일 드라마가 폐지되는 게 반드시 과연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느슨해진 틈새로 그렇게 파고드는 거죠. 아니 안 그래도 요즘에 TV 잘 안 보잖아요. 더 안 보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참 여러 가지 아픔이 있죠. 그래서 아침 드라마가 SBS 요 아모르 파티를 마지막으로 폐지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BTS가 이제는 외교관 여권을 갖게 됐습니다. 와, 빨간색 여권. 와, 대단하다. 합법적으로. 그렇죠. 우리 그 UN에서 지금 현재 그 환경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속 가능이라든가 요런 그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이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곳이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 꼭 와서 우리가 벌이는 이벤트에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실 때 청년을 대표해가지고 BTS랑 같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초청을 했답니다. 공연도 한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문 대통령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사실은 국격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초청받고 우리의 그룹도 초청받고 그래서 거기서 연설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문화 특사 그래서 특별 외교관 그런 그 임명장을 줬고요. 그리고 그 임명장을 받으면서 동시에 외교관들만 받을 수 있는 솔직히 말해서 외교관 말고는요. 어떤 사람 받을 수 있냐면 뭐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전현직 대통령 요 외에는 못 받아요. 서열 뭐 넘버 4까지. 그런 셈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만 가는 외교관 여권을 갖고 다닐 수 있게 됐다. 공직이 아닌 사람이 처음 받는 건가요? 아마도 이렇게 특사가 되신 분들은 제법 있는데 케이스가 좀 이 문화 특사라고 해가지고 이런 아이돌 그룹이 이걸 받은 건 처음이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예술가들이 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감개무량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대중문화, 대중음악, 아이돌을 두둔한다고 엄청 욕을 엄청나게 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 외교관 역할을 이렇게 하고 국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건 클래식에서도 못했던 일이. 그렇죠. 결국에는 민주주의 역사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가면은 그게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네. 진짜 좋습니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BTS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세상이 진짜 뭐 많이 바뀌네요. 진짜 지금 또 BTS는 MTV 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을 했어요. 3관왕. 근데 이게 최다관왕이에요. 근데 하나만 더 받았으면은 유일한 1등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걸 안 준다? 뭐요? 뭐 Song of the Year라든가 베스트 팝은 작년에도 받았었던 거거든. 그걸 안 줘. 그거 약간 인간미를 좀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다 싹쓸이하다. 아니 작년보다도 베스트 팝으로는 작년에 다이아마이트가 있다고 지금 워터가 더 떴잖아. 더 떴는데. 그리고 Song of the Year도 당연히 사실은 드라이브 라이센스보다는 버터 아니었어요? 저는 그럼요. 그렇게 보거든요. 드라이브 라이센스는 사실 분열의 메시지잖아. 맞아요. 남자랑 여자랑 싸우는 메시지잖아. 아니 버터는 우리 모두가 서로 스며들자. 화합의 메시지잖아. 인종차별에 대한 극복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근데 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그러게요. 난 그래서 아직도 MTV가 옛날 버릇 다 못 고쳤다. 인종차별이 아직까지 이제 아시안 차별 이런 걸로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아직 면접 못 받았죠? 이분들. 면제요? 네.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어때요?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아, 정말요? 논란 되게 많던데. 해줘야 돼요? 논란을 어떻게 어떤 논란? 면제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세혁 씨는 어때요? 저요? 네. 뭐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죠. 우리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해드려야죠.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작전이 아닐까. 왜냐하면 문화 외교가 문화 사절로 시켰는데 공적으로 역할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해줄 만하죠. 훈장도 받고 명문의 교관 역할도 하고. 거기다 성과가 나와봐. 성과가 나왔다. 그런 수순으로 깊은 뜻이 내재되는 거 아닌가. 충분히 합리적인.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면제를 시키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계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하고 사실 그래미도 지금 우리가 단계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계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방탄소년단은. 공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쌓인다면 진짜 어느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도 그렇게 좀 키워가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인트로는 이 정도로 하고 본토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 드라마가 좀 사라지는 대신 좋은 컨텐츠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양질의 드라마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할 드라마는 바로 인간실격. 인간실격. JTBC. 네, JTBC 10주년 드라마라고 해요. 근데 우리 평론가님이 저희 단톡방에서 얘기하잖아요. 네네. 인간 실격인데 자꾸 인격 살인. 인격 살인. 인격 상실. 인격 상실. 살인인가 그렇게 썼던 것 같아. 살인. 인격 살인. 그 두 번이나 계속. 근데 진짜 이 드라마를 보면 인격이 살인당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맞아. 나는 진짜 이래 보면서 너무 빡 돌아가지고. 네. 와, 나도 그동안 뭐 사실은 그런 비슷한 대접들을 갖다 갑질들을 당했던 경우도 있는데 정말요? 근데 뭐 이 사회가 너무나 좀 이렇게 계급화돼가지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인격살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겠어요. 인격살인. 그냥 뭐 말실수했다 그러면 되지 뭐 그거를 변명을 뭐 1분 동안 하고 있으시고 변명도 변명하시네. 대박. 사회생활 시간을 끊는 이유가 있네. 어떤 사회자 입장 맞을 수가 없어. 빨리 끊어야 되겠네 시간이. 자 인간실격 이제 들으니까 나도 헷갈려. 인간실격. 네, 아니 저희가 지난주에는 음악을 차차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너무 상반되는 분위기여서 좀 각하긴 하죠. 되게 우울해지고 뭐 묵직한 분위기더라고요. 일단은 김원식 평론가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어쨌든 갑자기 인간 실격이에요. 인격 살인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인격 상실이라고 대답을 했어. 와 별게 다 나오네. 아니 지금 선배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선배님이 소화올린 작은 공. 자 인간실격 요거 김현식 평론가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아 저는 그냥 나의 아저씨의 여성편이 아닙니까? 아 나의 아저씨의 여성편. 왜냐하면 그때가 당시에는 이제 이성균 씨하고 아이유 씨가
같이 또 역할을 했었고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차이 났었죠. 네. 그렇죠. 거의 아빠뻘이네요. 아빠뻘이. 그렇구나. 네. 또 이미지도 그렇잖아요. 이성균 네. 씨는 좀 진짜 아저씨 이미지고 네. 그리고 아이유 씨는 이제 아기 이미지. 소녀. 네. 이러니까 더 뭔가 확 와닿는. 맞아. 그때 난리가 났었던 거 기억하시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거는 나이 많은 남성들의 롤리타 컴플렉스를 맞아요 그런 기사 많이 나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결론을 딱 보면 아 그게 아니고 휴머니즘이죠. 네, 휴머니즘이죠. 인간 대 인간 뭐 이렇게 로맨스 그런 사랑 뭐 이런 게 아니고 성애적인 측면이 아니고 정말 그 상처받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한 그런 것이었고 또 네. 치유로 갔어요. 마찬가지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나이 차이 이게 아니고 각자 입장은 다르지만은 그렇지만 비슷한 공통 부모를 가지고 있죠. 정말 투명 인간으로 불릴 만큼 갑자기 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관계에서 배제되는 그래서 근데 누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서 그러니까 전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공식적으로 73년 2월 11일생이거든요. 어. 근데 학번으로는 91학번이고 네. 91학번. 유준열 씨 같은 경우는 1986년생. 86. 따져보니까 05학번이더라고요. 와, 그럼 나이 차이가 네. 좀 나긴 근데 처음에는 약간 버스 그에서 같이 갈 때 번호를 따려고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로맨스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3, 4회를 거치면서 아, 이게 각자 처한 상황이 조금씩 드러나요. 여기도 휴머니즘. 네. 그러면서 이 각자 입장과 상처를 드러내주게 되면서 그걸 치유해가는 과정의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연령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남자의 대표로 유준열이 선택이 된 거예요. 이들은 직업도 없고 꿈도 없고. 아니 드라마상에서 유준열 씨는 몇 살이에요? 네, 20대. 27세. 27. 27. 네. 전도연 씨는요? 전도연 씨는 40대. 40대. 그럼 이제 20대 남자의 그 불안과 또 절망 그리고 또 뿌리가 없어요. 가족이 해체됐기 때문에. 뿌리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일인데도 갈 데가 없어. 엄마는 다른 남자랑 살고 있고 자기 아버지는 일찍 죽고. 근데 실제로 그런 가정이나 뭐 친구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진짜 많아요. 가정이 네. 이렇게 해체된 그런 가정 해체의 또 중심에는 그 20대 같은 경우는 좀 외환 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우리 사회 근현대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40대. 이 40대들은 우리가 82년생 김지영 봤잖아요. 네. 그 세대예요. 그래서 가장 자유롭고 사랑받으면서 컸던 세대인데 근데 여전히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잠식될 수밖에 없었던 세대. 그 세대가 만나는 거야.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가장 불행한 세대적으로는 가장 불행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가 동질감을 느끼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이 어떤 그 나이 차이가 좀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의 아저씨에선 반대가 되면서 20대 여성이 느끼는 상실과 불안 그리고 절망. 근데 40대가 이제는 자기가 거기도 가정이 깨졌거든요. 네. 뭐 이혼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의 상처를 갖다가 어루만지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배치를 고스란히 그러니까 허진호 감독스럽게 아주 독특하게 풀어내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나의 아저씨는 되게 복수전도 있고 치밀하게 이렇게 좀 펼쳐졌잖아요. 네. 근데 이 인간 실격은 안 그래서 그런지 시청률이 처음에 4%다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지금 5% 되더라고요. 좀 진입장벽이 높을 거예요. 맞아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소개에서 이제 많이 나왔듯이 지금 영화 전문 감독하고 또 작가님도 시나리오 굉장히 뭐 건축가 결혼을 비롯해가지고 명작들을 많이 썼던 작품인데 작가님인데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JTBC가 최근에 드라마들이 묵직한 주제를 많이 다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도 얼마든지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처음부터 묵직하게 그리고 클로를 좀 조금씩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죠? 맞아요.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드라마. 그리고 더구나 한국에서의 드라마 현실은 요즘에 1, 2회에서 딱 승부를 봐야 되는데 1, 2회에서 너무 무겁게 나가고 맞아. 너무 진지하게 나가다 맞아요. 보니까 다큐 느낌으로 지쳐버렸어.
그래도 만약에 아까 김지용 말씀하셨지만 김지용 스타일의 소설에서는 다큐 르포타주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거기에 굉장히 묵직하게 가니까 그런 점들이 좀 초기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근데 저는 보면서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는데 갈수록 좀 재미가 흥미진진해서 좀 반전을 기대해봅니다. 이 스토리를 짜는 방식도 달라요. 갯마을 차차차랑 비교해보면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빌드업이? 네. 아. 빌드업이 달라요. 갯마을 차차차는 이제 어떤 그 주목할 만한 사건을 앞에 딱 놓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시간의 순서대로 캐릭터도 설명해주고 그렇죠. 친절해. 맞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루할 것 같으면 코믹도 집어넣고 하면서 네. 아주 양념이 많이 뿌려져 있고 또 기본적으로 뭔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판타지 같은 느낌도 계속 줘요. 네. 그런데 이건 얄짤 없어. 너무 현실적인가요? 그냥 하이퍼 리얼리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하이퍼 리얼리티를 표시 그러니까 그 표현하는 방법도 스토리적으로 보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쫓아가요. 맞아. 그래서 스토리를 이해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스토리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아. 이 사람의 정서를 보여주는 어떤 게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이 상징으로 전달돼요. 예를 들어 전도연이 이거를 빨간색 목도리를 메고 다니는 맞아. 네네. 그거 의미가 있을 거야. 빨간 목도리. 목도리를 꼭꼭 메고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남한테 들키기 쉽다. 그러니까 방어적이 방어죠. 보호막인데 근데 이게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색깔은 열정이 남아있고 내 속에서는 뭔가 아직까지 꿈이 있고 오. 살고 싶어. 그거를 빨간색 목도리 딱 보여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겨울에. 겨울에. 보다 보면은 진짜 평론가로서는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마치 BTS의 그 뮤직비디오 보는 네. 것처럼 요것 요런 얘기인데 저거 저런 얘기인데 이런데 그런 재미를 느끼지 않고 그냥 스토리 흘러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타임킬링. 이분들은 5분 지나면 이거 왜 이렇게 지루해? 맞아요. 다큐야 뭐야. 약간 뭐라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꽃 이란 시를 떠올려야 된다 얘기하고 싶어요. 김준수의 꽃을 보면 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줘서 네. 비로소 그는 나에게 다가 꽃이 되었다. 의미가 있다. 불러줘야 돼요. 시청자가 먼저 찾아줘야 돼. 근데 그 벽을 넘기가 힘들어요. 넘으면 저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마니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차 막 보고 그러면서 대사 하나하나 막 곱씹고 그거 막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되는 네. 은근 마니아층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일단은 그 각 인물들이 또 내레이션을 자기 스스로 해요. 맞아요. 아까 감정 표현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마치 시를 쓰듯이 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 시의 압축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집중해서 또 이게 디코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빠져드는 거지. 근데 이해를 못하기 시작하면 자꾸 이제 튕기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그 진짜 떡으로 치면은 여기 떡선전 없나? 오메기 끝났죠 저희. 네. 오메기는 약간 먹기 좋게 이렇게 친절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찰져가지고 잘 씹어요. 오래오래 씹어야 돼. 잘못하면 막힐 수가 있어. 맞아요. 아 저는 이게 봤을 때 다크하지만 저는 약간 이런 감성이 맞거든요. 벤처스와 인간 실격이 도대체 그러니까, 뭐가 공통적인 거야? 너무 다르다. 해명하겠습니다. 세상에 다크한 건 맞아. 벤처스도 다크하고 사실 펜트하우스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흔행을 할 거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맞춘 거였고 재밌다. 예. 아주 재밌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있지만 그게 예, 제가 좋아하는 그 안 봤어요.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콘텐츠 있잖아요. 뭔가 그 뭐 버닝 뭐 이런 것처럼 버닝 버닝이야 버닝이야 진짜 그런 것처럼 잔잔하지만서도 계속 나를 뭔가 생각하게 해주고 뭔가 고민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 그런 컨텐츠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좀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지치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신나게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없는 것처럼 좀 보이지만 세상에는 굉장히 많다. 그런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잖아요. 아무것도 아직 되지 못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게 너무 와닿고. 나도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나도 뭐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것들 못 이뤘잖아. 네. 아무것도 안 된 거잖아. 빨리 죽어야 되나? 갑자기 아 이렇게 사람을 닦는 게 아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시작을 해. 사람아가 죽어야 되나. 유준열이 그래서 죽어야 되나. 자 그래서
호평의 비결은 뭐예요? 뭐 그래도 매니아층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에 대한 비결은 뭐예요? 아니 일단은 그거 그 원인과 뭐 아까 말씀드린 부분 뭐 되지 못한 사람과 될지 못할 것 같은 40대와 20대가 만남이었는데 이 사람들 직업을 봐야 돼요. 똑같이 대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인생인 거거든. 그렇죠. 대필작가, 대필 작가하고 역할 대행 서비스를 그렇죠. 하는 전도현 씨가 대필 작가고. 그러니까 사실 대필 작가라는 거는 뭐 이제 다른 사람이 화려한 사람이고 자기는 뒤에서 이제 다 써주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 생색을 내는. 그 정작 자기 이름은 없고. 그러니까 투명인간. 네. 아. 완전 투명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자존감 측면에서도 네. 좀 낮을 수밖에. 그다음에 역할 대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진짜 자기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건 바이 건 그때그때 팔색조처럼 변해야 돼. 건 바이 건으로 정말 뭐 결혼식에 그런 이제 같이 대응을 해주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뭐 애인도 해주고, 무슨 심지어는 해결사 역할까지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장례식도 자기가 대신해줘야 되고, 다른 가족들하고. 아. 사실 20대의 그런 상황은 더 악화된 거죠. 왜냐면 대필 작가는 그만의 그 하나의 그것만 해주면 되지만, 이 젊은 세대는 닥치는 대로 멀티플러이어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세대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대를 뛰어넘어가지고 상황은 대리 인생으로서의 공통 분모가 있고, 그게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 부분은 누군가 언제 어디에서든 한 번쯤 그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이제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인물이 특화된 어떤 개성적인 살아있는 인물로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상징인 거예요. 20대의 남자의 상징, 40대 여자의 상징. 20대와 40대의 어떤 동질감을 표현하면서 그 이야기가 쭉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기 모습들을 다 발견을 해서 진짜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갯마을 차차차하고 되게 비슷한 캐릭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투명한 인간이 됐고 소외됐다 해서 끝나지 않고 똑같이 소외된 사람한테 손을 내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갯마을 차차차는 그런 인간을 좀 밝고 판타지하게 그렸다면 굉장히 리얼리티,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니아들이 많아진다는 생각입니다. 앞서서 그 빨간 목도리 얘기하셨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궁금했던 게 자꾸 신발을 비추잖아요. 네. 근데 신발 한쪽이 삐뚤어져 있거나 약간 이렇게 엎어져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기본적인 토대가 어그러져 있는 상황. 그리고 뭐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갖춰져야지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 뛰거나 뭘 뭐 이루기 위한 일을 자체가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인데 뭔가 뭐가 잘못됐어. 뭔가가 잘못됐는데 내 뭐 토대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식의 이미지를 자꾸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드라마는 진짜 칭찬할 게 이런 상징적인 장면들, 또 미장센 이런 게 탁월해요. 그러니까 딱 화면이 펼쳐지면 아 느낌으로 와. 정서로 이미 설명을 다 해. 그러니까 대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정서와 장면으로 설명을 해줘서 그런 연출이 탁월하고 거기다 음악이 더해지니까 미리 다 설명을 해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친절한 드라마라고 하는데 음악만 쫓아가도 좀 친절하게 갈 수, 이해할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소품 얘기했으니까 이제 인물들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등장인물들이 다 특별하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특별하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되게 현실적인 평범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 행동들이 이해가 가고 공감 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이 나왔지만은 대필 작가 혹은 뭐 역할 대행하는 사람들이 내레이션 하면서 자기 감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감정과 의사 표현 하는 거 보면서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렇죠.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수많은 저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관찰을 하는 게. 그래서 뭐 되게 드라마에서는 그럴듯한 직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제 갯말차차차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가 나오긴 하지만 치과의사 이면을 다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홍반장이 나왔을 때도 홍반장 어떻게 보면 정말 수많은 그런 미취업 청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아 각자 다 사유와 꿈과 아 그런 세상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라는 것을 반추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류준열이 갯마을에 가면 홍반장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도시 속에 이렇게 수단화되고 그러니까 약간 길을 잃은 거죠. 20대들이. 그런 시간이 있어서 홍반장이 갯마을로 간 거예요. 아. 홍반장은 30대잖아 지금. 잃어버린 그 5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5년이 지금 이렇게 도시 속에서 지금 유준열처럼 강제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갯마을 차차차하고 이 인간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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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같이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선후 관계로. 그래서 시간대가 갯마을 차차 끝나면 넘어가서 인간실격 보죠. 근데 연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런 인물들을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대로 연기하지 않으면. 맞아. 이거는 진짜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더 쉬울 것 같은데. 왜요? 어떤 게? 그냥 약간 멍 때리고 힘든 표정 지으면. 아니 그렇게 격렬한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비전문가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네가 뭘 아냐라는 표정으로 보시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시청자 입장에서. 약간 좀 힘든 연기. 특히 유준열 같은 경우는 네. 외모로 자꾸 이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순간순간의 감정을 전달할 때 그 감정 표현이 대단해요. 맞아요. 대단치는 것이 그냥 네. 외워서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건 뭔가 평소에 그런 감정과 느낌들이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 유준열의 새로운 재발견을 저는 생각해. 뭐 전도연은 워낙 연기를 잘하고 그 캐릭터를 잘 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이제 미처 뭐 다르게 뭐 평가한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전 유준열을 새롭게 봤습니다. 외모를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류준열이 원래 외모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아 그런 평가는 사실은 네 세간의 평가. 세간의 평가는 네. 엇갈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그런 굉장히 많아. 근데 진짜 엇갈려요. 어떤 분 아니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진짜 멋있다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네. 근데 그 대사 치는 방식 이번에 정말 악권이었어요. 특히 장례식 비용을 달라고 했을 때 와 그 몰아치는 장면은 진짜. 와 악권이었어요. 아, 사실 유준열이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 드라마인데 전도연하고 둘이 딱 붙는 씬은 진짜 숨이 막힐 정도예요. 둘의 그 팽팽한 어떤 뭐 텐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반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거든요. 근데 그 감정의 교류가 굉장히 밀당이 심해요. 맞아요. 전도연 씨가 그런 연기를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연 씨 세죠. 지금까지는 주로 그 유준열이 밀고 들어갔을 때 전도연 씨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끌려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게 반대가 되면서 서로의 어떤 조합이 더 보일 텐데 아 이런 연기를 드라마에서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기로는 저는 교과서처럼 한번 보여주고 싶은 연출과 연기로는 합격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합격점을 넘죠. 넘는다? 김호식 변호관님도? 사실 이 작품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영화예요. 영화다. 왜냐하면 감정의 호흡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대사들을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버스 장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연이 딱 잤거든요. 자꾸 말이 없어. 맞아요. 쳐다봐 계속. 쳐다보면서 뭔가 말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심리적인 어떤 긴장감이 가고 눈이 눈물이 쳐야 되고. 그렇지. 그 쳐다볼 때 있잖아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 슬퍼. 맞아. 그래서 나라도 진짜 뭐라고 얘기를 위로를 해주고 싶어. 저 그런 마음이 시청자들이 차오를 때 유준열이 얘기를 딱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할까 이러면서 앉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밀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님 진짜 그런 작품. 그러니까 사실은 느낌이. 밀당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은 게 이게 밀당이라는 거는 약간 그 사랑의 감정과 무슨 작업의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그 상황에서는 아 마음이 정말 뭔가 상처와 그 울음이 뒤섞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때 당시 옆에 유준열 딱 있는 거지. 이건 사랑의 감정이 아니야. 사랑을 위로해주는 휴머니즘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유준열 처음에 그 카톡 얘기를 하면서 연락처 얘기를 하거든. 이건 좀 약간 저렴한 건데 유준열이 그 순간에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식으로 하면서 감정을 헤아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사이가 드라마 공식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익숙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다. 영화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 드라마 그 시청자는 굉장히 고급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면 제 주변에도 이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재미가 없다고 하더니 딱 나중에는 너무 재밌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1%대 드라마를 주로 보는 사람. 아, 마이너 취향. 네. 그러니까 약간 고급지면서 굉장히 찰지고 잘 짜여진 작품만 보시는 고급 시청자에게는 딱 맞는데, 과연 일반 그런 드라마에 익숙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걸 수용할까? 이게 이제, 용명을 가르는 중요한 그러니까 기준이겠죠. 드라마 어워즈에서는 반드시. 그렇죠. 예, 시상에 대해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 실격처럼 우리가 뭐 마음이 진짜 아플 때 몸도 같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챙기기에는 역시나 한재원만한 게 없다. 아, 그럼 이런 생각이 또 드라마 보면서 들었어요. 한재원 네. 진짜 그 우리한테 제일 그 필요한 그런 기초 체력들을 면역력들을 갖춰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보통 한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재가 산삼, 그러니까 삼과 용이잖아요, 녹용. 근데 요 둘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서 향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심양이 이 두 약재 그 가장 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약재를 잘 조화시키면서 동시에 16가지 부재료가 함께 작용을 해서 우리의 기초적인 면역력들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게 치명이라고 다 똑같은 치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라오스산 치명은 옛날 그 진짜 조선시대 때부터 그 전서부터 이 아시아권에서 제일 비싸고 유명한 그런 제품이었고요. 러시안 녹용 이거 지금 현재는 뭐 그 시베리아산 녹용이 가장 고품질입니다. 그런 것들만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치명단이라고 이름 흉내내가지고 파는 그런 제품들에 라오스산, 러시아 산 이거 쓰는데 없다는 거. 뉴질랜드산 녹용이나 뭐 인도네시아산 치명을 쓰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감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잘 되죠. 그리고 우리 세영 씨처럼 좀 건강에 좀 자신 있지만 좀 무리했다,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홍삼 녹용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홍삼과 녹용이 함께 들어가서 경옥고 레시피로 만든 그런 제품이라서 이지 컷이니까 쏙 따가지고 그냥 쪽 빨아먹고 그리고 애초에 갖고 다닐 때 그냥 한 서너 개 이렇게 주머니 놓고 다녀도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여자들 옷은 되게 얇잖아요. 그런데 여자들 옷이나 이런 데도 주머니 넣으면 뭐 핸드폰에 넣어도 전혀 부피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서 젊고 또 내가 건강에 좀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홍삼 녹용고 그리고 야 이제 진짜 많이 기력이 딸린다 한재원 저 산삼 치명단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예, 한재원 산삼 치명단은 010-5552-9010-010-5552-9010으로 전화하셔서 성수대에서 보고 주문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뭐 선물용 포장 같은 것도 공짜로 해주신다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착한보험 클리닉. 착한보험 클리닉, 이 재난적 상황에 그 보험이 없으면 진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죠. 그리고 그런, 특히나 몸이 다친다거나 혹은 뭐 집에 화재가 난다거나 이런 한번 재난을 당해버리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을 어디선가 좀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보험입니다. 근데 이 보험을 엉뚱하게 넣어놔. 나는 막 열심히 투자해서 디딤돌을 잘 쌓아놨다고 생각했던데 막상 그 디딤돌을 써야 될 때가 왔는데 무너져. 이러면 진짜 너무 당황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착한 보험 클리닉은 그런 일이 없게끔 보험을 잘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준 그런 회사입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24시간 동안 카톡 채널에서 예약 받고 있고요.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밀당 얘기까지 했나요? 밀당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포인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포인트에서 뭘 느꼈는지 하나씩 좀 풀어나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강제 얘기부터 해볼까요? 강제가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랑 따로 살잖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하는 대사가 돈 가는데 마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친구 정우
누나 찾아가서도 그렇죠. 돈이 있는데 마음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에서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나라한 그런 우리 사회의 얼개를 갖다 보여준 거죠. 얼개. 실제는 우리가 많이 포장을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병폐, 자본주의 사회를 갖다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거 잘 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착하게 살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나 너를 갖다가 마음이 있어, 나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안 갖추고 있다면 네. 그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허진호 감독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 눈이 변했는가를 정말 잘 보여줘요. 처음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네. 이 8월의 크리스마스가 90년대에 나왔던 영화예요. 한석규 씨? 네. 그 영화는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꿈을 꿉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일상의 아름다움을 너무나 눈부시게 느껴요. 이렇게 낙관적인 사람이었던 거야, 허진호가. 근데 지금 이 사회는, 2021년의 이 사회는 그때의 사회만큼 꿈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뭐가 안 된 사람들이거나 뭐가 될 수 없는 존재인 거야.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암울할 수밖에 없고 다 그냥 미칠 듯이 정말 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주변에 있는 것 같이 그려지는데 그래도 하나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나처럼 아픈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네.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 하나만은 허진호 감독이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대사 속에서 숨겨져 있는 세상을 보는 세상을 규정하는 그런 감독의 어떤 시각과 메시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자본주의 사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게 갯마을 차차차하고 다 연관이 문제인데 참 대자가 계속 등장합니다. 네. 대행, 대필 시켰으면 대가를 줘야지. 그렇지. 그래서 사실 갯마을 차차차에서도 홍 관장이 계속 대가를 정확하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필 작가를 했으면은 대가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줘야 되잖아. 그렇지. 안 주고 심지어는 대필 작가인데도 대필 작가란 자체도 지워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존재를 지워버리는 네.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 관점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행동 패턴이 나타나요. 하나는 그 정우라는 형이 이제 죽게 되면서 자신들이 장례식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투명 인간이죠. 근데 가족이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근데 나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우지 마라 이렇게 유준열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장례비 달라고 하니까 부잣집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줘요. 근데 호박잎이죠. 55만 원이야. 그러니까 유준열이 딱 옆에서 보고 있다가 딱 나서가지고 딱 계속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는 입금을 해 이렇게 하고 결국 대가를 정확하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호스트 바죠. 거기 가가지고 정우라는 그 형한테 다른 그 호스트 바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돈을 자꾸 밝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유준이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이런 상황에 너 그렇게 꼭 돈을 밝혀야 되겠냐. 그 양가정 감정이 있는 거죠. 강자들은 돈을 제대로 대가를 안 주려고 하고 또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을들을 서로 착취해가지고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중간에서 유준열의 말이 우리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 한국 사회의 단면들을 좀 보여주고 유준열의 그 행동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 좀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자들한테는 악착같이 그거 받아내야죠. 그렇지.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주변을 착취하고 세용실 착취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착취하지 마세요. 아니 솔직히 보세요. 그 지금 이런 원칙들을 세우고 그걸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노력들을 개인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전도연 씨를 데리고 왔던 그래서 취조했던 경찰 보세요.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무리합니까? 맞아요. 네? 그 세금 우리가 낸 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군림하잖아. 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그 취할 수 없게 그걸 감시하고 막아줘야 될 그런 도구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야. 경찰, 검찰 말할 것도 없잖아. 윤석열은 검찰을 자기가 완전히 소유했어. 어? 이런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자본주의에서도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괴물이에요. 이제 대통령도 노려요. 이게 대한민국이야. 그러,
그럼 무슨 꿈을 꿔? 어디서? 다 정하랑 같은 그런 사람들만 잘 사는 세상이야. 그래서 이들은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고. 사람이 살려면 이 정도는 서로가 지켜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서로가 도와서 어떻게 관철시켜 나가는지를 보는 게 정말 허진호가 보는 세상에 대한 희망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대 측면에서 세영 씨는 20대니까 연기 부분에서 뭐 전체적인 드라마 부분에서 좀 공감이 될 만한 그런 사회적 메시지, 뭐 이걸 보고 나는 이런 걸 느꼈다, 이런 사회적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 부정이 전도연 씨가 자기 남편한테는 자기의 치부 그런 수치를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아, 근데 맞아, 아버지 앞에서는 이렇게 무너지면서 울면서 아, 다 얘기하는 게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남편한테는 얘기를 못 하지만 또 가족한테는 둘 관계가 깨져 있잖아요. 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상징인데 네. 또 그 남자는 얘 첫사랑과 아주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감정의 어떤 교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회의 어떤 무너져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 윗세대는지 그래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울타리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 때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해체가 돼서 그래서 울타리를 제공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대들은 아예 없어. 기대도 안 해.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네. 이런 문제를 또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김원식 평론가님은 뭔가 여기서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 이걸 보고 시청자분들이 뭘 느낄까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서 이게 유준열 씨가 어떤 역할 대행 뭔가를 받잖아요. 미션을. 근데 그치. 그 대상자가 부정이에요. 네. 이걸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뒤에서 뭔가 미션을 주고 대가를 뭐 지불했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은 다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결국엔 을과 을이 싸우게 되고 을과 을이 서로 제거하는 미션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또 갑이 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은 많은 그 우리 사회의 현상들이 을과 을을 싸움을 붙여.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그 해결책과 방법에 네. 대해서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근데 솔직히 거대 담론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개개인들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연대해야 된다는 느낌. 우리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다는 느낌. 이거는 좀 가졌으면 좋겠어. 지금 솔직히 이대남들 뭐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막 적대화시키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82년대 김지영 세대예요. 서로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서로 싸워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저는 자주 그런 얘기하거든요. 범죄의 오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자영업자다. 그러면 자영업자가 다 같은 자영업자가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20대다. 20대 다 같은 자영업자. 저기 20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이준석을 좋아하는 20대들? 이게 아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카테고리로 묶는 거에 대해서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분리도 해도 마찬가지. 같은 지금 청년 세대인데 그걸 왜 남녀로 분리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는데 이용을 당하냐고. 그런 점을 좀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 있어요. 우리가 과연 정치를 할 때 젊은 세대를 대변인 사람이 누구냐. 계급적이나 계층적으로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 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왜?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선거도 다가오는데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몇 부작이에요? 16부로 16부.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전개가 돼가지고 이걸 풀어나갈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방법으로 시사점을 좀 던질지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그렇죠. 이슈 저는 같습니다. 네. 그 인간 대 인간을 발견하고 그 측은지심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연대로서 서로의 자존심과 존재감을 지키는 그런 주인공들이기를 기대합니다. 단지 이걸 불륜의 뭐 어떤 이런 걸로만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실격 그럼 뭐 한 줄평 하면서 좀 마무리하죠. 그렇죠. 선배님부터. 저부터. 네. 인간 실격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사회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인간 실격은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사회를 말한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네. 사회를 그러니까 말한다. 이걸 다시 재우려면 인간부터 돼야죠. 그러면 인간이 된다는 건 뭐냐?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걸 모르면 이기주의 이런 거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기주의가 왜 나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름을 찾아주자라는 생각을 해요. 이름을 네. 찾아주자. 네. 네. 사실 그 아까 경찰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필 작가로서 이제 누군가에게 써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책은 사실 부정이 다 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단지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이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딱 보자마자 가르치잖아요. 아니 왜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도 하고 있지만 이게 유명해지고 안 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각자 다 한 것에 맞게 이름을 제대로 찾아주자.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강제도 역할 대행 서비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강제라는 이름으로 그냥 존중받을 수 있는 사실 민주주의를 하는 게 각자 공화정의 원리가 각자 대변해주고 찾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면을 좀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세욱 씨는요? 저는 인간 실격을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그 인간답게라는 거를 좀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실격이야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암묵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그런 공감대가 막 뭐 형성이 되고 기준이 세워지는 거 있잖아요. 뭐를 안 하면 뭐 실격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 드리니까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인격살인 하지 맙시다. 인격살인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저요? 선배님 하시죠. 아, 저는 그 사행시로 안 하고 그럼. 저는 약간 요게 좀 헤비한 주제니까 네. 진짜 느낀 거를 아직 뭐가 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존재하고 태어난 것만으로도 무언가 이미 된 거 아닌가? 당연하죠. 약간 그런 거를 마음속에 항상 지니고 뭐가 되겠다고 항상 아둥바둥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본질에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위로가 좀 많이. 민규가 너도. 아, 나 원래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이렇게 깊은 생각을 듣네요. 아, 네. 이미지가 이래서 그렇지. 나도 위로를 받았다는 게 지금. 나한테 하는 말 같아서 민준아 너도 맞아요. 뭐가 꼭 될 필요 없어. 지상파 안 나와도 돼. 네네. 지금 잘려는데 잘려야 되죠. 맞아요. 우리 진짜 뭐 아둥바둥 하려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확 뭐가 되려고 아둥바둥 하시면서 마음에 상처받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나도 오늘 라디오 하나 잘렸거든. 아, 네. 그래서 공부에 많이 그래서 공부에 많이 되셨군요. 아둥바둥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못해서 안 되는 거 아니고 잘한다고 또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한테 네. 정말 그런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저희 어떤 콘텐츠를 좀 해볼까요? 아, 뭐 지금 이 인간 실격의 어떤 충격에서 아직 현황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아마도 오징어 게임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되게 핫하던데 맞아요. 예.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오늘에서 오늘 아마 그게 개봉이에요. 네,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에 오픈이 되죠. 나 진짜 꼭 보고 싶던데. 진짜. 네.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예고편이나 이런 마케팅하는 거 보면서 꼭 이렇게 흥미를 쫙 빨아와가지고 기대가 되는 작품들은 실제로 까보면 별게 없더라. 그래서 특히나 한다. 네, 그리고 특히나 주제 자체가 그 상금 뭐 500억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뭐 배틀로얄처럼 싸우는 약간 그런 게 그게 전부일 수 있다. 네, 그런 게 딱 보면은 이게 딥하게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을까? 과연 명한 예언합니다. 실제로 까보면 별거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개봉한 영화들도 있어서 이제 오징어 게임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영화 쪽으로 틀 수도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 지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컨텐츠는 어떤 것을 할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신랄한 분석과 그리고 좋은 컨텐츠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수다 시즌3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